책. 안녕하세요. 김신혜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숄더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프숄더에 어깨선과 늘어지는 끈을 약간 이렇게 주름질 원단으로 포인트를 넣기 위해서 원단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 건데 이 스판기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폭이 될 수 있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원단을 이렇게 접으셔서 똑같이 되고 잘라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시접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여기 가다 그려진 상태로만 시접을 0.5 정도 0.5 정도 이렇게 줘서 잘라주세요. 1cm 정도 이렇게 해서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두 장 앞뒤판. 이게 한쪽은 어깨선이 있어요. 어깨선 있는 부분 평평한 곳은 원단을 붙여서 한 1cm 정도 밑단도 말아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건 똑같이 제가 헷갈리니까 원판처럼 똑같이 가다를 그냥 그릴 거예요. 밑단 1cm 정도 여유 주시고 저희가 이거 가다 자른 상태에서는 옆면은 약간 0.5 정도만 이렇게 해서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소매 하나. 이 소매 하나는 그 부분은 어깨선이 없어요. 어깨선까지 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따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가다대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옆부분에 약간 0.5 정도 주신 상태에서 아까 밑에 한 1cm 정도 여유 주셨죠? 요것도 똑같이 1cm 정도 여유 주게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고요. 저희는 포인트로 주름 원단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슴 둘레하고 뒷판 쪽에서 앞판으로 내려오게 우리가 스카프 매는 것처럼 끈이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이 접혀서 가슴에다가 이제 이거 달 거거든요. 이게 접어서 요 사이즈에서 이게 앞판과 뒷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겉과 겉끼리 원단을 마주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다대로 자르되 약간 1cm 정도 양쪽에 2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cm 연결해서 자르니까 이 옆면에도 약간 0.5 정도 여유를 두시고 잘라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앞판과 뒷판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원단이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서 얘는 요 사이즈대로 그냥 길이만 약간 한 1cm 정도 시접만 주세요. 시접만 주시고 이면은 0.5 정도만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포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원판에 겉과 겉끼리 자른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어깨 부분 오바를 쳐주세요.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도 똑같이 옆면에 오바 쳐주세요. 연결해서 양쪽 옆면에 옆구리 부분이에요. 소매 부분이에요. 저희가 약간 통을 넓게 했잖아요. 약간 당기면서 이따 좀 이렇게 하늘하늘 라플라플하게 오바 저 미싱으로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매 자락에 한 밑에 부분 한 번만 오바 쳐주세요. 양쪽 다. 이제 소매 한 짝은 어깨 부분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옆 라인만 오바 쳐주세요.
팔 한쪽 어깨 부분까지 안 올라가는 부분. 여기 보면 어깨 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매는 밑에 소매 자락과 위에 어깨 부분도 오바를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두 개 맞접어서 옆 라인에 오바 쳐주세요. 쳐주신 부분에 여기 이 부분 어깨 부분 있는 쪽에 소매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소매를 달 거예요. 여기 소매자락 사이로 넣어서 겨드랑이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맞춰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팔 한쪽을 다른 거예요. 이렇게 팔이 한쪽이 달렸어요. 스카프처럼 널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하셔서 디귿자로 오바 쳐서 두 장을 붙여서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어깨선부터 돌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소매 단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 상태에서 오시라면 이 팔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부분에 이 주름 이거를 달려면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매가 왼쪽으로 가게 할 거예요. 왼쪽으로 가게 하면 저희는 이쪽이 앞판이에요. 앞판이라서 제가 잠깐 표시를 할게요. 이게 앞판이에요. 저희는요. 스카프가 길게 제가 여기 뒤집어 놓은 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이게 들어가는 이렇게 편편히 한 상태에서 얘를 넣을 수는 없어요. 약간 이렇게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카프 넣는 뒷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따 여기 끝에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뒷판이 앞판에 넘어올 때는 얘가 오그라들잖아요. 어깨 부분에서 넓어지면서 그러면 한 5cm 정도? 5cm에서 한 5cm 정도? 그러면은 10cm 그러면은 끝 넣을 부분이 어깨선부터 여기까지가 2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바 이제 이따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마주보게 박음질을 할 거라 약간의 시접을 빼고 한 0.5 정도 빼고 0.5 정도 뺀 상태에서 28 이 부분 28에서 아까 이거 넣는 부분이 제가 한 5cm 정도라 그랬어요. 5cm 이렇게 체크하다가 오바가 약간 더 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원단의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5cm 정도 오바를 이렇게 쳐서 끊어주세요. 짧은 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끈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원판이 오바가 안 쳐졌죠. 이 부분도 그냥 약간 5cm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조금 더 깊게 돼도 돼요. 길게. 꼭 5cm가 안 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오바를 쳐주세요. 이렇게 끝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바가 쳐지게. 여기 앞판 쪽은 제가 이 끈을 낄 거를 5cm 정도 띄웠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연결을 해서 어깨선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면 저희가 이 팔 쪽은 박음질을 안 할 거거든요. 팔 쪽은 그냥 이렇게 나풀나풀 둘 거예요. 주름 어깨선서부터 여기 5cm 되는 부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 기장과 이 기장 잰 상태에서 이 정도 이 부분까지 여기도 똑같이 오바를 겉과 겉끼리 맞아본 상태에서 똑같이 아까 좁은 쪽 박음질 한 것처럼 오바를 이렇게 쳐주세요. 상태에서 이쪽도 똑같이 뒤집어 주세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사이즈를 재가면서 이렇게 하기에 복잡하시면 그냥 단 상태에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접어서 미싱으로 박음 처리하셔도 돼요. 이러면 이쪽에 팔 끼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앞판으로 가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박은 왼쪽 그쪽이요. 상태에서 여기에 겉과 이 부분의 겉과 겉끼리 이렇게 해서 오바 쳐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접어서 어깨 부분, 여기 소매 있는 부분, 원판을 여기 끝나는 부분 5cm.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5cm 했잖아요. 연결해서 그냥 쳐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뒤판 쪽 어깨선부터, 여기 연결해놓은 손을 끝과, 이게 겉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 뒤집었잖아요.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끝에 부분을, 여기 어깨선부터 뒤판 쪽으로. 이렇게 뒤판 쪽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아서 이 끝부분이 여기 시루시 표시한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수 있게 이 부분 5cm 겨드랑이에 5cm 이렇게 해서 달아주세요. 끝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앞판 쪽에서 앞판 쪽 어깨 부분에서 앞부분 5cm 띈 상태에서 오바를 이렇게 끝내 원판의 밑단 둘레 오바 쳐주세요. 이제 이 부분 저희가 이팔 부분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판에서 5cm, 뒷판에서 5cm 띄고서 저희가 여기서 이 목도리가 앞판으로 넘어올 수 있게 여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5cm를 띄었지만 이거는 한 똑같이 띄면 안 돼요. 6cm 정도. 6cm 정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팔 부분하고 이 부분 낄 부분 여기를 오바친 부분만 살짝 눌러서 박음들을 해주세요. 최대한 야치 이렇게 해주시고 이팔 부분 팔을 소매를 뒤집어서 말아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박음질을 해놓은 쪽을 이 레이스 속으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 소매 연결 부분과 원판의 연결 부분 해서 양쪽으로 1cm, 1cm, 2cm 정도만 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5cm 정도 내놨죠. 그러면 이 주름은 5cm 띄지 마시고 한 6cm 정도 띄어서 5cm 표시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에 뒷판에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오바를 안 쳤잖아요. 오바를 안 쳤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오바 친 부분을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원판 쪽으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서 접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면 올이 안 풀리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 끝나는 부분서부터 이렇게 해서 달 거예요. 이 끝자락에다가 달아주세요.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야치 박음질을 할 건데고요. 당기면서 이게 그냥 박음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나풀나풀하게 하려면 야치, 최대한 야치 해가지고 옷을 당겨주세요. 당기시면서 이렇게 야치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풀나풀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반대쪽도 똑같이 밑단도 저희가 당기면서 최대한 야치 하셔서 당기면서 야치에서 박음질 해주세요. 최대한 다 당겨주세요. 옆구리 부분 고무줄 높이가 달 부분이 4cm예요. 4cm 부분에 자고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쪽 다 4cm 표시를 해주시고 2cm 그래서 총 길이는 4cm 이렇게 하는데 이 고무줄을 사이즈를 재시지 마시고 이 시루시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시루시 표시해서 미싱을 그냥 물린 상태에서 최대한 당겨서 여기 표시까지 그냥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끝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이게 살짝 올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찢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살짝 옆구리 부분에 포인트만 넣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린 상태에서 여기 표시까지 최대한 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포인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뒷판에 있는 끈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사이에 이렇게 껴주세요. 이렇게 끼셔서 팔을 낄 때 이쪽을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게 입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